안녕하십니까. 소천법문. 오늘은 제가 환경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이세간품 한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이세간품을 200질문에 2000답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전부 번호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고 싶은 내용은 보살은 열 가지 부처님의 업이 있다, 불업이 있다 그랬어요. 십종 불업. 그것은 이제 전체 그 순번으로 따지면은 176번에 해당됩니다. 가지 질문에 2천 가지 답이 있는데 한 가지마다 10가지 답이 있어서 전체 1년 번호는 20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176번인데요.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부처님의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때를 따라 가르치고 인도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바른 수행을 하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업, 참 좋은 말이죠. 우리는 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에서는 늘 부처님의 업, 보살의 업, 지혜의 업, 뭐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한 그런 업이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처의 업이다, 부처님의 업이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때를 따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수시로 인과의 이치 얼마나 좋습니까? 연기의 이치 얼마나 근사한 가르침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저 인과 이야기하고 연기의 법칙을 설명해서 그 이치 하나만이라도 깨우쳐주고 인도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업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의 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른 수행을 하게 하는 연고다 그랬어요. 수행이라는 게뭐 달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바른 수행, 인과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러한 이치를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업입니다. 부처님이 할 일이에요. 부처가 돼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더욱 아니고, 낮잠만 실컷 자자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의 업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 보게 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옛날의 성근을 깨닫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꿈속에서도, 불보살을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부처님의 업이에요. 어떤 이들은 뭐 어쩌다가 불보살을 한번 꿈꿨다고 환희심에 들떠가지고, 절까지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 이거 내가 부처님을 꿈꿨는데, 이게 어떤 꿈이냐고 하고, 막, 정말, 즐거워하고 환희심에 들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한 번만 꿈꿔도 그렇게 기쁘고 신심이 나는데, 진정한 부처님의 업은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 그것은 곧 뭡니까? 선근을 깨닫게 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옛날의 선근, 옛날의 선근이 뭡니까? 내가 마음속에 늘 지녔던 그런 원력. 그것이 곧 옛날의 성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 듣지 못하던 경을 연설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지혜가 생겨 의심을 끊게 하는 연고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에게 듣지 못하던 경을 연설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제가
환경하고 환경을 정말 줄기차게 노래하는 것은 환경은 워낙 수준이 높은 경전이고 또 대성 경전이고 양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기존의 경전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전부 듣지 못했던 경전, 듣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 무슨 다른 경전에서 그런 의미도 되겠죠. 다른 경전에서 듣지 못했던 경을 연설하는 것이 부처님의 의다 말이에요. 정말 감동해서 아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는구나 하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라서 꼭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진리에 맞고. 정말 이게 궁극적인 그런 깨달음의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감동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연설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업입니다. 요즘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원력이 있고 소신이 있고 또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방송 매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즘은 유튜브까지도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힘나는 대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연 닿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의인이 지혜가 생겨 의심을 끊게 하는 연공이라.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고, 참, 한순간에 지혜가 툭 터지죠. 그래서 의심이 끊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